그거 나도. 안녕하세요. 우브라더스가 연천 전곡 선사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전곡리가 왜 구석기로 유명할까요? 바로 주먹도끼 때문입니다. 1978년 미군 그렉 보웬이 전곡리에서 주먹도끼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 30년 동안 17차례의 고고학 조사를 거친 후 유족 보존을 위해 2011년 전곡선사박물관이 개관합니다. 지하 1층에서는 3D 영화를, 1층에서는 상설 전시, 고고학 체험 등을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무료라는 점. 시작합니다. 영상관에서 3D 안경을 착용하고 전곡리 사람들이란 영화를 관람합니다. 1층으로 올라오면 기념품을 판매하는 뮤지엄 샵이 있습니다. 상설 전시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주먹도끼라고 해. 전기 구석기 시대에 가장 중요한 유적이지. 자, 돌을 이렇게 깨서 날카롭게 만들어가지고 칼로 쓰는 걸 뭐라 그러죠? 주먹도끼. 그럼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주먹도끼로 고기나 가죽을 자를 수 있습니다. 레머드 뼈와 가죽을 이용해 만든 움막집이야. 호모 이렉투스부터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화덕이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지. 원시인들이 다른 동물들하고 다른 게 뭐였지? 어떤 걸 사용해서 그렇지? 불, 수막. 아니지, 불, 불. 그치? 그래서 여기 이 터가 뭐예요? 불을 피운 화덕 자리죠. 불을 피우면 어떻게 돼요, 정우야? 따뜻해. 따뜻해지고 또 뜨겁고 또 환해져. 어두운 게 밝아지죠. 그리고 이 뒤에 봐요. 이 뼈는 누구 뼈일까요? 맘모스. 맘모스 뼈래요. 완전 맘모스 뼈. 한반도에는 동굴이 많이 없다 그랬지. 그래서 이런 뼈나 나무나 이런 걸로 만든 움막집에서 주로 생활을 했대. 구석기 시대의 옛날 사람들은 동물의 가죽을 잘 다듬어서 입고 다녔대. 지금 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게 가죽 옷이지. 여기 늑대에 이렇게 잡으면 이 늑대의 털을 어떻게 분리할까요? 그럼 저기 나와. 저기서 나온대. 일로 와봐요. 동물 가죽을 동물 사체로부터 분리하고 이것을 잘 다듬은 무두질을 한 다음에 딱 맞는 크기로 재단을 하고 바느질을 해서 가죽을 합친 다음에 입으면 완성. 옛날 사람들은 종이가 없어서 어디에다가 그림을 그렸어? 벽. 그렇지, 벽에다 그렸지, 동굴 벽에. 이거는 뭐 같아? 동굴 같지? 어떻게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 구석기 시대 사람의 뼈를 직접 보고 만져볼 수 있습니다. 뼈고, 팔뼈고, 척추. 여기 등에 있는 이게 척추야, 척추. 척추가 있고 여기 대퇴부, 대퇴골. 이게 종아리뼈, 이건 발가락뼈예요. 유인원에서 현재 인류가 되기까지의 발달 과정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뇌가 점점 커졌대, 뇌가.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침팬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인류인 호모사피엔스 뇌까지 보면은 뇌가 점점 어떻게 돼요? 뇌가 점점 커지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됐대. 800만 년 전에 이 원숭이랑 침팬지랑 비슷하다 그랬지. 그치?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 여기 보면은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거쳐서 쭉 가다가 여기 보면은 이제 직립보행하는 사람이 생기지. 그런 거를 호모 이렉투스라 그래. 어디 있을까, 호모 이렉투스? 여기 있다. 얘가 호모 이렉투스래. 호모 이렉투스는 뭘 사용하기 시작했지? 뜨거운 거.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지. 생각주머니가 커지고, 그리고 이걸 뭐라 그랬지? 이렇게 도구? 이 도구 이름이 뭐였지? 주먹도끼. 주먹도끼를 이용해서 막 옷도 만들고 사냥도 하고 막 그랬지. 구석기 시대의 인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들도 볼 수 있습니다. 풀소는 몸이 털로 덮여 있어서 빙하기 때도 살아날 수 있었대. 고고학 체험실에서는 이러한 동물들의 화석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와, 뿌리 봐봐요. 손에 뿔 어디 있어요? 코뿔소. 미라도 볼 수 있지요. 맘모스. 응?
어? 이거 아까 맘모스 공격하던 범치호랑이 아니에요? 이빨이 어때? 정우야 이빨이? 이빨이 날카롭지. 걔는 곰이래. 곰. 근데 곰이랑 범치호랑이랑 뼈가 비슷하게 생겼네. 범치호랑이가 맘모스 이렇게 핥혔죠. 그래요. 어 그럼 발톱도 있나? 가서 볼까? 발톱이 어때요? 이거 봐봐요. 발톱이 엄청 날카롭네. 주먹도끼를 직접 색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선우 지금 색칠하고 있는 게 뭐예요? 모자지. 이? 그래도 선우가 선우랑 비슷하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정우 대보자. 그 정우. 정우만 한데? 어? 정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만 하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정우만 한데? 호모 이렉투스랑 재보자. 호모 이렉투스랑. 호모 이렉투스는 정우가 훨씬 컸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만큼 키 커서 또 오자. 다음엔 또 만나요. 우브라더스.